캡스의 역할이 무엇보다 좀 중요할 것 같고, 그리고 또 G2의 양코스가 렉사이를 처음에 공격적인 플레이가 가능한 픽을 뽑았는데 어떤 초반 그 찌르는 플레이를 보여줄지가 기대가 됩니다. 본인의 전성기를 맞이하는 거 이것도 좀 예, 필요할 것 같아요. 안쪽 들어왔는데 캡스가 이거는 예 화물을 당했고요. 연기하려다가 예. 연기가 너무 과했죠. 그냥 배를 보였습니다. 당한 것 같죠. 네 지금 널브러져 있죠. 네. 그 RPM 높았던 움직임은 지금은 0입니다. 약간 매혹적인 움직임을 보여줍니다. 당기려는 매혹적인 움직임을 보여주는데 캡스가 또렸죠! 백역병 캡스가 또 갑니다! 그러니까 이게... 아 결국 코르키가 무난하게 크는 그림이 아니잖아요. 네, 네. 묘해요. 네. 아니에요. 아닙니다. 그리고 위쪽? 전멸! 백역병! 와! 이거는 약간 원더도... 팀 리퀴드! 네. 원더도 좀 방심했죠? 네! 골드... 예은순이라도? 그런데? 예은순이? 예은순! 각이 났는데? 아니 오히려 G2가 방금 같은 상황에서 답답했었어요. 네. 그러니까 상대 붙잡으면서 인위시 걸려고 했던 건데 얘가 내려왔을 때 아래쪽에 양코스가 떴네요! 막혔어요! 지금 넘어가려고 했는데 튕겼어요! 그렇죠. 튕겼습니다! 벽에 튕했죠. 아야 했고요. 이러면 예. 아 정말 5대1 네. 보여줄 수 있는 좋은 기회인 것 같아요. 지금은 네. 팀 솔리드가 정면 다듬게 임팩트 결사병 바위처럼 단단하게 그리고 네. 살았고요. 예. 와. 어디까지? 젠슨 먹었어요. 젠슨 정말 대단합니다. 난리 나고 있어요. 그렇죠. 어쨌든 뭐 블라디를 렉사이가 노린 거고. 아이고. 엑스미시! 엑스미시! 이거 캡스 멘탈 나가겠는데. 그렇죠. G2가 좋아하는 변칙적인 운영 및 플레이를 하기에 좋은 조합도 아니라고 저희가 몇 번을 말씀드렸고요. 네. 세 명이 뭉쳐봤는데. 아니 이게 원더가 맨날 같이 있어요. 떴어요. 떴어요. 중간에 뭉치긴 했는데 옌센은 중간에 멈췄고 나머지는 싸움. 그 전에 원더 끊겼고요. 사실 한타는 니킹 합니다. 한타는 안 돼요. 네. 그냥 한타는 안 돼요 지금. 양코스까지. 네. 그래서 팀 리퀴드의 완벽한 경기력이 지금 거의 막 나오는 느낌이에요. 잡았고요. 그리고 그래도 좀 캡스가 한 번 더. 캡스가 좀 킬이라. 캡스가 갑자기. 캡스가 들어다. 더블 리프트. 당연히 성장이 안 돼서 어쩔 수 없는데. 아. 그냥 와장창이에요 지금 흐름이. 영어로는 램페이지라고 하지요. 네. 그렇죠. 아 이거는 뭐 이런 거라고? 예. 간 임팩트. 그걸 들어와요? 다시 이렇게 들어오면은 지금 잘만 믿고 간단하게 예. 1대1보다 2대1, 3대1을 더 잘하는 남자예요 임팩트. 희한한 남자 중에 한 명이죠. 근데 몰라요. 네. 모르는 거죠. 네. 아이디의 선택이니까. 자 들어왔는데 1대2가 더 강한 남자인데. 어쨌든 마무리를 쌍검 좋아요. 소위 세탁을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어요. 데미지도 잘 놓고 있고. 네. 근데 내상을 너무 심하게 입었어. 근데. 와! 더블 리프트! 그냥 다들 더블 리프트! 나도 날뛰고 너도 날뛰고 한 명씩 돌아가면서 날뛰는 거예요. 그나마 지금 대치구도에서 코르키 이즈리얼이 있으니까 조금 지치면서 버티는 건데. 근데 이거를 대영연 그러면서 더블 리프트! 더블 리프트! 덤립이 화력을 조성합니다! 더블 리퀴드도 악셀 제대로 밟아요. 이 속도감. 3대 1 교환. 그리고 게임이 끝날 것 같은데요. 역시 영혼의 라이벌 분미와 이유. 야 결과를 알 수가 없네요 이 두 팀은요. 마지막에 이기면 무조건 그렇죠. 느낌이죠. 상관없다고요. 캡스도 뒤로 칩바깥으로 나갑니다. 보시자니까요. 빅4라고 불러다오. 그렇습니다. 다시 한번 모든 걸 정리하고 승리를 만끽하고 있는 팀 리퀴드 넥서스를 파괴하면서 경기를 끝냅니다. 최재 진출. 균열의 시작이 될지는 저희가 추후 경기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. 네. 별개로 팀 리퀴드는 진짜 자신감 있게